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께 감사드리며 안전한 등교 수업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대구의 코로나 상황은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어 조심스럽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구교육청에서는 학생 160명, 교직원 56명, 총 2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아직도 21명이 자가 격리 혹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완치되었다가도 재양성자가 된 경우도 12명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의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등교 수업의 연기로 지쳐가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원격 수업의 한계 등을 보완할 절실한 필요성을 감안해 5월 13일 고3을 시작으로 등교 수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등교 수업 기본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단계적, 순차적 수업을 등교 수업을 실시합니다. 둘째, 학생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급별에 따라 전일제, 격일제, 부제, 격주제 등 학교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등교 수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셋째, 온라인 개학 동안 축적된 원격 수업 콘텐츠와 기술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등교 수업과 병행하겠습니다. 학교 급별 등교 수업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별 등교 수업 운영 방안 설문조사, 초중고 학부모 대상 화상회의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현장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학교 급별 등교 수업 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수립했습니다. 먼저 중고등학교입니다. 학교별 학년별 상황을 반영해 매일 등교와 격주제, 격일제 등교 수업을 운영합니다. 먼저 고3, 중3 대상 운영안입니다. 긴 휴업 기간과 온라인 계약 기간 중 학업 손실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고3 학생들의 진로 진학 시급성을 고려해 고3 학생들은 5월 13일부터 매일 등교 수업을 실시합니다. 더불어 중3 학생들 또한 학습의 중요성 및 진학의 시급성을 고려해 5월 20일부터 매일 등교 수업을 시행합니다. 고3과 중3의 전체 학생에 대한 매일 등교를 결정하는 데는 많은 고민과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더 이상 학습을 미룰 수 없는 현실적 조건을 생각할 때 학교의 철저한 방역 준비와 학생들의 생활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결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가밀학급은 학생의 안전을 위한 생활 속 거리를 최대한 확보해 책상을 배치하고 넓은 교실과 특별교실과 같은 넓은 교실도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마스크뿐만 아니라 페이스쉴드와 같은 개인 방역 물품도 사용하게 할 것이며 학생용 책상 칸막이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 1학년, 2학년, 중 1, 2학년 대상 운영 방안입니다. 고1과 고2는 격주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게 됩니다. 먼저
고2가 5월 20일 등교 수업을 시작하고 5월 27일 고1이 등교하면 고2는 다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1과 고2가 한 주 단위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교차하여 받습니다. 학교 내 밀집들을 최소화하기에 동일 학년을 같은 공간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1학년과 2학년 교실을 교차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27일 등교하는 중1학년과 2학년, 6월 1일 등교하는 중1학년도 고1,2와 같은 방법으로 격주제 혹은 격일제로 운영합니다. 학급 내 밀집도가 높은 학교는 생활 속 거리 확보를 위해 학급 내 분반, 그리고 오전 오후반, 그리고 미러링을 통한 동시 수업, 이렇게 그리고 또 동학년 격일제 등교 등 학교별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등교 수업의 운영 방식을 허용하고 필요한 모든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매일 등교가 원칙인 중3의 경우에도 과대 감일 학교 학급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식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학생의 수업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수업과 평가를 운영하겠습니다. 학생 간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활동은 지양하고 개인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온 오프라인을 적절히 혼합하는 블렌디드 러닝 학습을 그대로 블렌디드 러닝 방식의 활용도를 높여가겠습니다. 한편 평가는 과목별 특성 등을 감안해 지필평가 실시 과목수를 축소하고 기간을 최소화하며 횟수 조정, 수행평가 비율 조정, 수행평가 실기 분산 등을 통해 학생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학급당 정원이 24명을 넘지 않는 특성학원과 마이스트고는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는 타 시도 및 대구 전 지역 원거리 통학생이 많은 학교만을 대상으로 1인 1실을 원칙으로 외부 접촉을 최소화해 운영합니다. 기숙사 입사생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타시도 입사생이 많은 기숙사는 3주간 코호트 격리 방식도 권장하겠습니다. 특히 등교 후 고등학생 학업 역량 제고를 위해 자기주도 학습 경비를 전격 지원하겠습니다. 긴 휴업 기간과 온라인 개학 동안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의 모든 학생들에게 자기주도 학습 경비 33억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학교별 여건이나 실효성을 감안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수준별 강좌를 개설하거나 학습 자료 및 교재를 구입하고 자격증 취득을 하는 등 학생 개인별 취약 영역의 보충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형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입니다. 안심 등교제를 실시하고 감염 예방 안전 봉사 도우미를 운영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5월 20일, 3, 4학년은 5월 27일, 5, 6학년은 6월 1일에 등교를 시작합니다. 우선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은 5월 말까지 안심 등교라는 부분으로 실시를 합니다. 안심 등교제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수업 등교 수업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등교하는 학생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5부제, 3부제로 운영합니다. 안심 등교 기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안전한 급식 등
학교 생활 전반 학교 생활의 지도에 중점을 두고 시행합니다. 6월 1일부터 전 학년이 등교하게 되어 학급 단위로 격일 등교 또는 오전 오후 등교, 학급 내 분반을 해서 격일 등교 또는 학급 내 분반 오전 오후 등교 등 교직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학교별 최적화된 등교 수업 형태를 선택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당분간 격일 또는 오전 오후 등교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혼합과 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1, 2학년을 위한 콘텐츠와 학습 꾸러미 그리고 교육부의 요청에서 1, 2학년은 EBS 방송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을 위한 교과별 차시별 학습 안내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학력 결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의 기초 기본 학력을 다지기 위해 3, 4학년용 한변 영어와 5, 6학년용 점핑 영어, 2학년에서 6학년이 사용하는 생각놀이 수학 교재를 제작해 배부할 예정입니다.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감염 예방 안전 봉사 도우미를 운영합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 학교당 4명에서 10명 총 1,500명 정도의 방과 후 학교 강사를 도우미로 위촉해 발열 체크, 쉬는 시간 및 현관 생활 지도와 급식 지도 등을 지원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은 5월 20일부터 돌봄형 5부제 등교부터 시작해 순차적 등교 수업을 운영합니다. 유치원 긴급 돌봄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우선 5월 20일부터 유치원의 돌봄형 5부제 등교를 시작합니다. 등교 수업은 6월 3일부터는 3부제 또는 2부제로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아를 등교시키는 것에 대한 불안함감을 가진 유치원 학부모님께는 등교 선택권을 부여해 등교 수업 혹은 원격 수업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돌봄을 원하는 유아는 오후 7시까지 돌봄에 기반한 교육활동을 받게 되며 급식도 제공합니다. 또한 원격 수업을 하는 유아들은 기존의 원격 수업과 놀이꾸러미를 통해 가정에서 교육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특수학교입니다. 일반 학교에 준화돼 학생의 특수성을 반영한 등교 수업을 운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특수학교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4월 27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체 검사 일정과 학생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월 20일부터 단계별 순차적 등교 수업을 실시합니다. 또한 특수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소수이지만 등하교 급식 등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격일제 등교를 하게 됩니다. 특히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이나 감염 우려가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등교 선택권을 부여하고 원격 수업 및 학습 꾸러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등교 수업에 대한 학교 방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품귀 현상으로 구하기 어려웠던 보건용 마스크를 학생당 21분 상당을 확보했고 교체용 필터 10개를 포함한 면 마스크를 학생당 1매씩 확보해 등교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비접촉식 체온계도 모든 학교에 학급당 1개 이상, 열화상 카메라는 학생 300명 이상 학교에 1대,
800명 이상 두 대씩 소독제와 손세정제도 보급 완료했습니다. 등교 전 모든 학교가 전문업체를 통한 방역소독을 끝낸 상태이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등교 후 학생 생활 속 방역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교 전 가정에서 체온을 측정하는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학교에 알리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등교한 모든 학생들은 열화상 카메라와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체크 후 교실로 입실하게 됩니다. 발열 체크 결과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은 보호자와 함께 귀가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해서 관리합니다. 학교 확진자 발생 시에는 학교와 교육청이 보건당국과 공동 대응하여 학교 시설을 방역하고 학생 검사, 격리, 치료 등 학생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오늘 발표한 등교 수업 방식이 학교 급별 그리고 학교별로 너무 다양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급 학교에서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학교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대책을 강구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대구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기저질환자와 아직 등교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등교 선택권과 더불어 온라인 수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등교가 되기 전에 확진이 되었던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재검사를 받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갑작스러운 원격 수업을 위해 열과 성의를 아끼지 않고 노력해 주신 현장의 선생님, 그리고 장시간의 원격 수업을 잘 따라온 학생 여러분, 도와주신 학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많은 교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등교 수업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또다시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마음껏 운동장에서 뛰놀 수도, 친구들과 이야기들 편하게 나눌 수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 현실이 무척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염병과 공존하면서 안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모두 용기를 내어주십시오. 함께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공동체의 위대한 힘을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을 다 같이 모아서 안전한 대구 교육을 이루어내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한 반입니다. 한 반을 두 반으로 분반을 했는데요. 한 반의 반을 분반해서 한 팀은 그대로 오프라인 등교 수업을 하게 되고요. 요 아이들은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반을 두 반으로 나누어서 격일 등교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같은 반인데 당일 동시에 교실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이 같이 등교해서 두 반으로 나누어서 교실이 두 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숫자를 나누어서 미러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러링이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미리 만들어준 동영상이나 학습 콘텐츠를 TV 화면이나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미러링을 해주면 양쪽이 동시에 수업을 받고
또다시 반 수업을 끝내고 나면 선생님은 교차해서 다른 반에 가서 그 컨텐츠 외에 직접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업의 질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서 실시간 양쪽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사회적 거리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한 반을 반으로 나누어서 나머지 직접 오늘 등교했는 반은 선생님과 수업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반은 집에서 선생님이 미리 준비해 둔 온라인 수업 콘텐츠로 역시 기존 방식과 같이 수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점점점 학교의 온라인 수업의 퀄리티나 질이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병행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병행하는 데는 가밀 가대 학교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대신에 한 학년에 동일 과목을 수업하는 선생님이 두 명에서 세 명 정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 콘텐츠를 나누어서 제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학급 수가 많아서 가대한 경우는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학생 수가 작은 학교들은 그냥 격일로 수업을 하고 초등학교가 그렇습니다. 격일로 운영을 하고 오지 않는 날은 초등학교에서 학년별 교과별 수업 공동체를 만들어서 역시 콘텐츠를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등교한 날, 등교하지 않았던 날 온라인 수업했던 부분과 모두 함께 합쳐서 선생님들이 오프라인으로 수업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진도나 학습을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